Thank you.
안녕하세요, 정현석입니다.
라디오 정기라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이렇게 와주셔서 첫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대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위하여라는 곡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선비나 초창기 시절에 환경오염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막 얘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환경 아름다웠던 자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 우리가 한 무대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어디론가 쉽게 떠날 수 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을 지금 굉장히 그리워하고 소중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 곡은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들 를 위하여 이번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 그대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 3집 온다라는 앨범이 나왔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과 국내외로 굉장히 뜨거운 극찬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아, 이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와주겠고, 또 특히 또 해외 나가면 이제 또 반응도 더 좋아졌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앨범 내고 국내에서 올해 첫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공연 전에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늘 하던 건데 갑자기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고, 그리고 아까 사운드 체크를 하는데 무대에서 한 지가 이제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맞게 하는데도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뭔가 틀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어쨌든 몇 곡 하고 나니까 또 다시 컨디션도 돌아오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박수. 그래서 다음 곡 역시 이제 저희 3집에 수록된 곡을 또 하나 연주해 드릴게요. 검은 빛은 붉은 빛으로라는 곡이에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앨범에 나왔을 때, 작년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독립을 위해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그 자기가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그 독립운동 날에, 그래서 검은 빛으로 가득한 그 새벽녘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검은 빛이 붉은 빛으로 변하는 그 시점에서 그분들이 느꼈을 그 어떤 많은 감정들을 노래로 표현해보고자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6.25 전쟁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은 그 순간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이 노래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검은 빛은 붉은 빛으로. 저 3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즐겁게 영상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오랜만에 공연을 해서 멤버들이 다 되게 굉장히 설레하고 또 하고 싶은 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금하는 멤버가 오랜만에 공연하는 그 소감을 좀 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해금의 김보미 씨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저희가 오늘 공연하기 전에 연습도 또 한 번 하고요. 그러면서 연습실에서도 엄청 막 설레하면서 우리 오늘 드디어 관객을 만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설레하면서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아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걸음하시는데? 아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곡은 나무의 대화라는 곡이었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 곡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3인조로 활동할 때 3명의 어쿠스틱 악기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어쿠스틱 기타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곡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밴드셋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밴드셋으로 이제 편곡을 새롭게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한 곡이에요. 네, 그래서 나무의 대화를 들으셨고, 멘트가 쉽지 않은 거를 멤버들이 오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연주하다가 멘트하고 그럴 때 좀 더듬더듬할 때가 있는데, 어려운 거 알겠죠? 그리고 우리 범웅 연주자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올해 10주년이거든요. 네, 10주년 때 정말 팔을 갈고 싶을 정도로 연주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이 이렇게 무대에서 또 사람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으로 공연하는 게 저희가 올해 들어서 첫 공연이에요. 그래서 너무 매우 뜻깊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해도 되겠죠? 올해도 저희가 야심차게 가을쯤에 10주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정말 라이브로 듣고 싶었던 음악도 많이 또 라이브 연주 거의 전곡 할 것 같아요. 2피도 전원곡까지. 네, 그래서 걱정해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제가.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떨리군요. 네, 마침내 줄이 다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공연이고 그런 것 같네요. 사실 잠비나의 공연할 때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뭔가 어렵거나 무서운 사람들은 아닌데, 공연할 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기도 좀 어정쩡한 곡의 리듬도 많고 분위기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관객들이 조금 이렇게 좀 얌전하게 공연을 보시다가 나가는 적이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나머지 멤버들, 특히 목소리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그 나머지 멤버들이 말을 함으로써 정말 뭔가 콘서트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저희 2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그들은 나이 없다라는 곡이에요. 저희가
벌써 6년이 되었네요. 그때 이제 4월 16일 날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세월호 때문에 그때 많은 뮤지션들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을 때 저희는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뮤지션은 누군가는 분노를 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썼던 곡이고요. 제가 이 멘트를 할 때마다 아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 멘트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글쎄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말이 없는 한 이 멘트를 하는 게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이 무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방금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였지만 이렇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곡은 그들은 말이 없다입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대가 지내온 수많은 아픔들이 빛나는 축복의 별이 되어 온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자기의 꿈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어두운 터널을, 끝없는 터널 속에서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근데 결국엔 그 많은 아픔들이, 많은 아픔 시간들이 언젠가는 축복, 빛나는 축복의 별이 돼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내자, 이런 의지로, 의미로 만든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주년이 되면서 사실 멤버들한테에게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2019년에 내년에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멤버들에게도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곡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안 되지만 또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뭐 살면서 늘 많이 겪어봤기도 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음에도,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살아가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 요번은 요즘도 그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아픔의 시간들, 정말 어두운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지내고 있죠. 글쎄요, 이게 뭐 희망을 갖는다고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이 순간들이 빛나는 축복의 별이 돼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마음껏 예전과 다른 삶이겠지만 어쨌든 빛나는 축복의 시간이 언젠간 우리에게 와서 좀 즐거운 시간을 마음 편하게 보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온다라는 곡을 연주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강의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오오오를 다 같이 부르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연출하려고 이 곡을 썼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좀 위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를 어떻게 보려고 해도 마스크가 가려졌으니까, 아무튼 마스크로 가려졌는데 아 하면은 인체에게는 냄새가 나고 있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배려해서 스멀롱을 안 시켰는데, 다음에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시원하게 다 같이 싱얼롱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비나였고요. 저희 마지막 곡 커넥션하고 이제 내려갈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제 올해 롤링홀 25주년 기념으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투어 갈 때 굉장히 역사 깊은 이제 막 공연장에 갈 때가 있어요. 보면은 막 예전에 막 롤링스톤즈나 뭐 블랙사바스 아니고 너바나 막 이런 팀들이 막 신인 때 했던 그런 무대를 갈 때가 있는데 막 몇십 년 되고 그런 클럽들이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클럽이 남아있고 그 중에 하나가 롤링홀이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뮤지션들 또 멋있는 음악으로 찾아뵐 테니까 또 많이 이렇게 공연장으로 방문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또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잠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오랜만에 한 공연이라 굉장히 설레었고 재밌었고 그런 무대인데 뭐 중간에 줄도 끊어지고 그리고 약간 뭐 운영 사고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와주셨는데 완벽하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앵콜곡 하나 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찾아뵙는 걸로 약속드릴게요.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